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화기팔문은 여기 보면은 화기팔문이다. 이 화기라는 것은요,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화기팔문이에요. 이기론에 능숙한 화담 서경덕 선생은 개성 사실 거기서 후학을 놓고 가르치면서 벼슬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가서 벼슬 직함을 줬지만은 이분의 제자가 선조 때를 비롯해서 토종 이지함 또는 경엽, 정계창 등등 특히 화담 선생의 제자 중에 가장 특월했던 사람이 김경필입니다. 김경필의 제자가 바로 조광조예요. 자, 여러분, 화기팔문은 첫날 제가 공개 강좌를 할 때 자, 생문과 사문은 즉 태어난 것과 죽은 것을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둔전 생을이고 이쪽에는 음둔전이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음둔전은 죽어서 우리가 영혼이 떠든 것을 형상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생문은 태어남이요. 그래서 생문은 생활의 안정이 되고 경영하는 일이 발전함에 길하다. 그럼 생문은 우연히 토죠. 그럼 생문이 목방에 가 있으면은 힘이 반으로 저하되죠. 자, 그럼 여기서 생문은 태어남을 의미하고 상문은 여기 중상, 모략, 투장, 낙상, 살상의 문이다. 그래서 상처를 입는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왜 상처를 입을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12달로 기준할 때 자, 이 자리가 정월달이에요. 인월. 그리고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2달로 분리를 하는데 2월달에는 꽃샘추위가 있죠. 근데 그 자리가 주역으로 장남자리죠. 장남자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싹이 땅속에서 나와가서 힘차게 땅 위로 솟구쳐 오를 때 꽃샘추위가 오면 끝이 다 타고 마르고 얼어 죽죠.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뭔 모르고 행동하다가 크게 실패를 당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걸 상문이라고 했다. 얘기요. 상문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이죠. 두 문은 3, 4월은 이 역학이 만들어진 것이 농경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를 많이 했어요. 3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명리에서도 그 사람은 냄새가 나요. 이런 소리도 해요. 심지어 왜 그럴까? 진토라고 하는 얘기는 즉 3월 달에는 만물이 시상을 하니까 밭에다 거름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똥이고 뭐고 막 퍼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사는 그래서 3, 4월 달에 닭의 꼬리가 흔들리면 바람이 세다고 하죠. 그래서 더우니까 바람이 세니까 문을 닫았다 해서 두문이라고 한다. 5월 달은 한여름에 더우니까 예? 자 힘도 들고 하니까 경문은 마시고 먹고 논다고 해서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출출해서 술 한잔 먹고 싶으면 경문방으로 찾아가라. 이런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궁에 가면 사문이죠. 사문은 늙은 노파와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7월 달은 불안하죠. 서리가 오면 곡식이 다 시들고 말라서 죽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파와 같다 하는 얘기고 이 경문은 여기서 죽었으니까 죽은 거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떠나가죠. 그럼 혼이 돌아다니면은 남들이 보면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무섭죠. 그 경문은 놀란다, 놀랄 경자다. 그러면 사람은 즉 구령삼정에 삼원오백을
지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세를 걷고 시신을 매장을 할 때도 우리가 혼백상자라는 거 있죠. 혼백상자. 혼백상자가 즉 벼루다가 이렇게 혼백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그 접는데 그 접은 게 우리가 보면은 예사로 지금까지 보지만은 일곱 군데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나 못 쳤습니다. 혼백상자에 그 혼백 접는 거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거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혼백을 어떻게 접었는가. 일곱 군데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칠성의 덕을 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을 칠성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태어나고 여기선 죽는 거예요. 죽으면 경문이다. 오늘 여기 있는 분도 흰 옷을 입고 한밤중에 머리를 산발마냥하고 얼굴에다 분을 받고 한번 나와보세요.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래 도망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개문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럼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국이 있고. 그래서 죽고 나면 나중에 요 흉운은 쉬었다가 다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목욕시킬 때 어린애들이 좋아하죠. 왜?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서 유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 사는 데는 바로 이 물하고 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으면 물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가능하면 자기 몸의 온도가 36도 된다고 하면 36도 이하로 되는 물을 찬물을 먹지 마라. 먹는 만큼 건강에 부담이 오고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무는 생활의 안정이 되고 경영하는 일에 발전이 길하다. 상무는 중상무략 투쟁낙상 살상의 문이다. 돈무는 경영사에 막힘이 많고 계획이 차질이 많다. 그래서 관에 두 문이 달면은 직장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장사던 사람이 손에 두 문이 들면은 막혔던 사람은 열리고 잘 나가던 사람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은 꼭 이원론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잘못되고 잘못된 사람은 잘 나간다. 이렇게 반대로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문은 허세와 사치가 많고 실속이 없다. 자, 그 얘기는 이 경문은 경사경자요. 손에 경문이 들으면 자손의 경사요. 인수의 경문이 들으면 부모에 대한 경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언제 단계 들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손에 시간 시지궁에 경문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1년 신수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왜? 물을 때는 벌써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 됐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안 됐으면 물을 이유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본다. 사문은 모든 일에 실패가 많고 성사되는 일이 없다. 이랬는데 이 사문은 그 사문을 쓰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발된 아이디어다. 백정은 사문이 안 닮으면 못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원 있죠? 국정원 고위직이 되려면 사문 안 다르면 국정원 고위직이 안 돼요. 백정은 백정다워야 되고 유생은 유생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른 서러운 못 쓰는 거고 어른이 어린애 같이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은 심신이 허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자, 일제 경문된 사람은 어린애가 관계 경문되면 어려서 경기를 많이 했군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귀에 경문이 다르면 왜 그리 꿈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느냐. 버려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개문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 그런데 다 좋은데 재물에 개문이 붙으면 돈이 다 나가버려요. 그거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적절하게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관건이거든. 비단 옷 입고 밤길 걸으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돈을 써도 내가 가볍게 쓰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써주고도 욕도 먹는 거, 술 받아주고 욕도 먹고, 사업자금 내주고
요구도 먹고 돈 띄고 이래 되겠어요? 휴머는 발전이나 전진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라. 내가 가게를 하는데 언제 그만두겠습니까? 하면은 휴문을 달려서 휴문 달린 소녀가 관을 치면은 아 이제 내년 가면 직장 그만두겠고 사업도 그만하시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양둔절과 음둔절에서 살아서 생전, 이건 죽어 생전 이 두 가지로 음양으로 분립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 세계적 종교는 다 현재 삶과 죽은 뒤의 삶, 천당이나 극락 가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놓은 원리예요. 그게 없다면 꿈도 없고 야심도 없는 거죠. 자, 부처님 방식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명칭은 생상두경사경계유 여기서 명칭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삼은 놀랄게자 경문, 계문, 휴문이 주역 방위대로 요 자세대로 붙어 있는 게 본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생문은 오행으로 토다. 사문도 토다. 그럼 간산망에도 토고 곤궁에도 토죠. 그게 시어가 아니라 시어다.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어서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두 자리는 목이 되고 요 두 자리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문도 오행으로 금이다. 오행으로 금인데 그 경문이 목방에 있으면은 힘이 없고 화방에 있으면 힘이 없죠. 그래서 일지가 왕한 사람이 경문이다 하면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는데 이게 경문이 변호사 격이거든요. 근데 신약한 데 있으면은 약한 데 있으면 전부 사기꾼의 일종이다. 응?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화기팔문을 보국하는 방법은 사주 여덟 글자에서 일주를 기준한다. 일주를 기준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좀 올려줘 보세요. 여기서 양둔절과 음둔절을 찾아라 하는 얘기인데 이 양둔절, 음둔절하는 것은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하지가 있다. 이제 동지가 지금 지났죠. 동지가 있다. 그러니 동지가. 동지가. 그런데 보니까 양력으로 12월 21일이다. 그런데 동지일이 예를 들면은 정묘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묘일이다면은 여기서 정묘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시간부터 양둔절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요것을 우리가 동지 상원이라고 그래요. 동지 상원. 상원이 들어 있는 갑자일부터 양둔절로 봐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느 책이든지 명확하게 정리를 다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양둔절, 음둔절 써놨는데 이렇게 양둔절이 되냐, 음둔절이 되는 것을 안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지 상원부터면 양둔절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동진날이 날부터 보는 게 아니고 동지 상원일 갑자일부터 양둔절로 봐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양둔절, 음둔절.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썼나 한번 봅시다. 이게 함정이라는 건. 자, 양둔이는 동지부터 망종 사이에 태어난 사주. 어물쩍했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음둔이는 하지부터 대설 사이에. 그러면 망종 다음에 하지거든요. 그렇죠? 대설 다음에 동지예요. 한 보름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우리나라 책은 100%가 다 이렇다. 책 갖고 공부한 사람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왜? 책은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지를 않는다. 그러면 저보고 할게요. 선생님이 쓰셨으면서요. 물론 제가 썼죠. 제가 썼는데 왜 그걸 하냐. 저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써놓으면은 길가에도 모난돌이 징을 받는다는 얘기 있죠.
길가에 돌이 하나 태어나면 짐 갖다 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비난받을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보다 거물등나게 우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는 저 바람같이 물같이 흐르는 대로 살다 가는 게 좋지. 거기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어느 집이고 찾아가면 화장실에 구린내 안 나는 집이 없거든. 누구든지 뱃속을 들여다보면 똥 안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렇죠? 미국 놈 똥과 한국 똥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다 똥이 들어있어요. 근데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자원을 찾는 법 하는데 이 팔문을 붙이는 법은 일주를 기준해서 오자원을 찾아서 양둔절과 음둔절을 붙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오자원을 찾아서 내가 어느 자원에 속하느냐를 보는데 자, 한 페이지를 조금 올려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오자원을 찾는 거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다섯 개죠? 다섯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자하고 병자는 1궁에서 시작을 하고 갑자, 무자, 임자는 8궁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본다. 사형식. 그래서 내가 사주에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주를 기준하여 오자원 분류를 한다. 오자원이란 육식갑자에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주 기준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갑자, 무자, 임자, 병자, 경자의 다섯 개 종류다. 반드시 일주를 기준하여 오자원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무진일에 태어났다. 무진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오자원 중 어디에 속할까요? 하고 본다면은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 자, 축, 인, 묘, 진 할 때 여기 뭐가 나오죠? 진에다가 물 넣으면 무진이 되죠? 무, 정, 병, 을, 갑 하니까 갑자손이죠? 이렇게 손으로 짚어라. 이 도표는 모르는 사람은 도표로 집어도 이 도표로 항상 똑같이 하면은 남이나 나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가 이걸 도표가 없어도 머릿속에서 빨리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부터 전철 타고 하면서 손으로다가 육식갑자 외우는 걸 손에서 해보시라고. 거꾸로 바로 들고 해보시라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장인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 자, 장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면 바로 이게 클 것자예요. 그렇죠? 예? 장인장자를 뭐로 씁니까? 자, 바로 이 공자변에다가 쓰는 것이 장인장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자원을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자원을 빨리 찾는 거. 여기 장중속지법을 사용한다. 일주의 일간을 올려놓고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하여 나가다 보면 자에 닿는 천간이 일주의 오자원 천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를 내놓았다.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암기법은 개임신 경기 무정병 을갑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거꾸로 외우는 것을 연습하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을 거꾸로 개임신 경기 무정병 을갑을 외우라. 만약에 하다가 기억이 안 나거든 이렇게 하시라고. 개. 개 하면 닭이죠. 닭이 여기 임신을 했는데 어? 경지를 알아서 무정난을 났더라. 이렇게 해보면 또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도 좋아요. 우리가 귀문관자를 배울 때 그렇게 했냐잖아요. 진해. 저 마산 옆에 진해에 자유분이 사슬, 뱀술을 먹고 오죽하면 묘신하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떤 방식을 외우든지 자기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자, 그럼 여기에 무인일주는 병자가 오자원이다. 자, 그러니까 자축인에다가 여기서 무라니까 무정병하니까 병자순이죠.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요. 그럼 연습 문제 한번 올려놓고 해보자. 연습 문제. 자, 여기 1번. 음돈 하원 5국 을사일은 오자원 중 뭐입니까? 음돈 하원 5국은 이거는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을사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 할 때 사이다 을을 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을, 갑, 개, 임, 신 하니까 을, 여기 을, 갑, 개, 임, 신, 경 하니까 경자순이죠. 그래서 요거는 경자순이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다. 그 다음에 개축일은 축우에다 개를 넣으니까 개, 임, 임자순이죠. 임자개축이니까 임자순이다. 요거는 임자순이다. 자, 여기에 정미일은 미방의 정의수가 정병을갑 개임신 경하니까 경자순이다. 자, 경자순이다. 자, 여기 갑술수는 술에다가 합을 올려놨으니까 갑 개임신 경기 무정병 을갑하니까 갑자순이죠. 그렇죠? 갑자순이다. 이렇게 갑술은 갑자순이다. 자, 그 다음에 경술은 수류에다 경을 넣으니까 개임신 경기 무정병 을갑 개임신 경하니까 경자순이다. 경자순이다. 자, 여기 병인은 갑자울 즉병이니까 갑자순이다. 자, 이렇게 오자원을 빨리빨리 찾을수록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응? 왜? 누구를 위해서? 김선단을 위해서, 홍길동이를 위해서, 역학 배우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데 다 물어보세요. 마지막 가는 저승길에 내 대신 남편 보고 가라면 남편이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형님 보고 내 대신 먼저 죽어주시오라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왕이 죽으면은 후궁까지 갖다 다 배장을 했으니 얼마나 독종들이겠어요. 무서운 얘기죠. 왕이 죽었는데 젊은 후궁까지 갖다 다 같이 묻어버렸으니 그 제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우리는 굳건한 만석 위에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으면 뭡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중에 한 군데 허트름한 데가 있겠죠. 그렇죠? 글로 적군이 넘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어디든지 사람이나 모든 것은 학문에는 다 하나의 결점이 다 붙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은 지구상에는 없다. 아무리 잘난 척 떠드는 사람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오래 살려면 매일같이 스마일을 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수했을까요? 그 사람은 저 경주에 안강이라서 출생한 사람인데 얼굴로 보면은 성질이 지랄맞게 생겼어요. 근데 맨날 스마일 스마일에다 자기는 나이 70도 다 안 돼도 죽어버렸어요. 내 이미지가 스마일 한다고 바뀔까요? 바뀌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알고 수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역을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극한 상황에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가끔 써먹는 말이 그래요. 도계학 박재원 선생이 있고 이무학 선생의 양맥 산맥이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의 대가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석영 선수 계셨지만 이석영 씨는 물론 말년에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고 잘 가르쳤지만 말년에 하나를 잘못해서 노상객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처자를 데리고 살다가 중풍이 나서 죽게 되니까
뒤다 보니까 재산을 본 마누라하고 자식한테 다 상속해줬어. 그러니까 작은 마누라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치니까 어보다가 큰 마누라 집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큰 마누라가 또 받겠습니까? 그래서 노상객사다시피 했어요. 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도계 박전상하고 이무학 선생은 이무학 선생이 학문이 더 경제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오늘 금시 추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분은 너무 직설적으로 고지고대로 얘기했어요. 너 내년 후년이면 서방 잡아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래 저런 분 늙으니 악담한다고 복채를 줄려다가 주머니 넣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가셨고 도계 박재원 선생은 당시에 이 양반이 모르니만 일본 순살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도계 박재원 선생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을 만날 잡아들이라니까 순살을 그만두고 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6.12가 꺼면서 장사꾼들이 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없겠는가 봐주면 돈을 벌으면 100만 원을 벌으면 10만 원을 갖다 줘. 건설적인 예지가 희망을 주니까. 이래서 이분은 먹고 살 만큼 다 지니고 살았고 돌아가실 때도 결국 그분이 재산이 없을 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 밑에 제장에 조철수라는 풍수가가 있어요.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산을 사는 게 있더래요. 거 갖다 잘 모셔드렸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세사상에 타인할 때 죽을 때까지라도 절대로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극단한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순박한 말을 하면은 세상도 순박하게 돌아가고 남을 의심하면 계속 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볼 수 있는 방식을 우선 제가 세 가지로다가 압축을 해드리고 자 사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양둔절에 태어나면은 양둔절에 태어나면은 음둔절에 태어나면은 자 뭐를 쓰냐면은 양둔절에 태거든 그 형식을 두 가지인데 8749에 1632 자 음둔절에 타면 8236에 자 1947 자 이렇게 한 형식 두 형식 세 형식 네 형식인데 양둔절의 두 형식 음둔절의 두 형식을 먼저 기록을 해놔라 이거예요. 응? 이걸 먼저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쓴다면은 만약에 오늘 태어났다면은 오늘 일진이 을묘일이에요. 오늘 일진이 을묘일이다. 그러면 양둔절의 을묘일은 자 오자원 중 어디에 속할까요? 하면은 자축인 묘에다가 을을 넣으면 을갑계 이마니까 인자순이죠. 그러면 을묘일은 인자순이다. 그러면 지금이 동지가 지났으니까 양둔절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양둔절하고 써 있고 여기 음둔절이 써 있어요. 그러면 요 인자순은 어디가 있어요? 요게 인자순이 있죠. 임자 개추 갑인 자 칠궁에 보면은 요게 을묘가 써 있죠. 그 을묘가 써 있는 이 자리다가 생문을 붙이는 거예요. 응? 그 자리다가 그래서 여기서 갑자 무자 임자는 팔궁에서 시작을 하고 경자 병자는 일궁에서 시작한다. 그럼 알고 보니 팔궁에서 시작을 하고 요 일궁에서 시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둥이 네 개죠. 8749 네 개죠. 3일씩 묵어 나간다. 3일씩. 한 군데서 3일씩 묵어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자원을 찾고 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을모일이다 하면은 인자순이다 그러면 자축인. 자, 여기다가 팔궁에서 자, 축, 인, 자, 묘진사. 자, 이렇게 쏜다.
양둔절이기 때문에 양둔절. 양둔절은 자, 8, 7, 4, 9. 자, 1, 6, 3, 2. 이렇게 4형, 2형식인데, 요게 8궁에서는 자, 축, 인, 묘진사, 자, 오미신, 유술해. 이렇게 하니까 12개가 다 들어가죠. 결국 이 얘기는 3일씩 기가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3일씩 기가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일주가 어디 달리냐 하니까 오늘은 을묘일이다. 을묘일을 잡으니까 여기서 자축인 묘가 여기 들어가니까 칠궁에 여기 을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칠궁에 있는 자리 이 자리에다가 생문을 붙여라. 생문을 붙여라. 그리고 순번대로 붙여라.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생문이니까 그 다음에 상, 자, 도, 경, 사, 경, 개, 자, 휴 이렇게 붙여라. 그러면 여기서 팔궁에다가 흉문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사주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앞에 사주를 하나 위에 거를 다시 내려갖고 사주를 한번 봅시다. 거기 사주 하나 있었죠? 그럼 여기는 무신일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양둔절이라고 써 있어요. 양둔절. 그러면 양둔절이 되면은 여기다가 8, 7, 4, 9에 1, 6, 3이라고 넣는다. 이걸 써른다 이거요. 그럼 무신이 오자원 중 어디에 속하는 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오미신 하니까 요 자리에서 무정병 을갑 개임신 경하니까 경자순이죠. 그렇죠? 그럼 요 일궁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신이니까 요게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하니까 삼궁에 들어가죠. 오미신 유술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삼궁에다가 생문을 붙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순번대로 상, 자, 두, 경, 사, 경, 개, 휴 이렇게 붙여라 얘기예요. 그러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뒤져봐서 몰라요. 이거 적느라고 바빠서. 그렇죠? 그럼 팔궁에는 두 문이다. 그럼 팔궁에는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두 문 붙었죠? 팔궁. 요거 맞았죠? 그럼 칠궁에는 경문이다. 칠궁에 여기 경문이 붙었죠? 이것도 맞았죠? 사궁에 상문이다. 이게 3은 맞죠? 틀려요? 맞아요. 9궁에 놀랄 격자 경문이죠. 맞죠? 그렇죠? 1궁에 개문이다. 여기 개문 맞죠? 1궁에. 6궁에 휴문이다. 6궁에 휴문이다. 여기 맞죠? 자, 3궁에 생문이다. 자, 3궁에 생문이다. 맞고. 그 다음에 2궁에 상문이다. 상문 맞죠? 그거 다 맞죠? 야, 알고 보니까 저렇게 쉬운 거를. 대개 기문을 보고 가면서 홍국수 천지반하고 6, 2, 3 이렇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게 8문이에요. 그 8문 배우다가 아이고 오자원 찾아, 사형식을 찾아, 일지가 어디 들어가는 걸 찾아 이렇게 다 보니까 다 보따리 잡고 도망가더라고. 이렇게 해서 기문을 학생이 반절로 8문 가리키면은 30명 중에 10명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8결하니까 5명이 도망가고 구성을 가리키니까 구성 8장을 가리니까 5명이 도망가니까 반절도 안 남더라고. 그래서 연구한 게 옳았다. 이 성문장년을 몰라도 홍국수와 사간사지를 붙이고 유기삼기 붙이고 사주를 보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오이를 꼭지부터 먹느냐 꼬집꽁치부터 먹느냐 반대로 먹느냐가 전부 다르죠. 그건 자기 취향에 맞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꼭 나와 닮게 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거기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일주에서 양둔절 음둔절을 완성한 도표입니다 이게요. 양둔절 생에서는 양둔년 일주가 갑자 무자 임자 수는 형식으로 일형식으로 8, 7, 4, 9에 양둔년 중 일주가 병자경자는 1궁에서 1, 6, 3, 2궁에서 일주를 찾아야 시작의 기점을 삼는다. 그래서 여기는 8궁엔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수래. 1궁에서도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수래. 음둔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표가 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갑자 무자 임자는 동제 상원 양돈임으로 갑자 무자 임자에서는 출생했다면 여기서 8궁에서 시작을 해서 생문을 쓰고 7궁에 상문, 4궁에 손궁에 두문, 9궁에 이궁에 정 자, 경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7감궁에 3문, 6궁에 건궁에 지금 놀랄 격자 경문, 3궁에 진궁에 개문, 2궁 곤궁에 흉문으로 주행한다. 참 문장을 쓰니까 까다롭고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얘기는 사주 여덟 글자에서 일주를 찾아내고 그래서 일주를 찾아낸 뒤에 두 번째는 양둔절에 태어났다면은 8, 7, 4, 9에 1, 6, 3이 순번하고 음둔절에 태어났으면 8, 2, 3, 6에 1, 9, 4, 7을 써라. 그리고 그 일주를 기준에 해놓고 몇 궁에서 시작을 하는가. 오자원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찾고 내가 일주가 있는 자리에다가 생문을 붙이고 생상두경, 사경, 개휴를 순차적으로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몇 페이지 있냐면은 55페이지 교재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자, 56페이지를 보면은 한 페이지. 자,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표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주역에 양둔절 생이면은 자, 여기 보면은 8, 7, 4, 9에 1, 6, 4, 2 나왔죠? 음돌사만 8, 2, 3, 6은 1, 6, 1, 9, 4, 7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사실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양돈 맥궁 하면은 양돈자리 어떤 것부터 음돈자리 어떤 것부터 도표를 다 찾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다가 혈안을 두고 하시지 말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사갔더니 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동그란 게 뭐가 접시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하나가 뭐 조그만 열쇠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그란 건 값이 비싸고 열쇠 같은 건 값이 없는 줄 알고 내번져요. 그래서 컴퓨터 권출하려면 거기다 낚여놓고 그냥 내버려갖고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 열쇠가 낙이라는 그 열쇠가 돈인 겁니다. CD는 공짜예요. 시중에 가면 300원짜리예요. CD. 거기다가 인용만 시켜놓으면 되거든. 그 낙이 생명이니까 낙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장나면은 돈 4만 5천 원 주면은 그 낙을 바꿀 수가 있어. 새거로. 그러니까 죽어도 낙은 버리지 말라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문 같이 붙였어요. 그 뭐 붙였습니까? 구성 8장 8문. 나머지 8개 하나를 오늘 붙이고 끝날 겁니다. 8개. 자, 그러면 8개를 다 붙일런지 못 붙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8개는 우리가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더 올려줬죠. 8개 붙이는 뭐. 여기 있는 이 도표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도표는 상중하
중상, 중하, 중하는 것은 장중속지법, 손가락으로 짚으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붙이냐면은 세 가지를 놓고, 손 세 개를 놓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세 개가 다 붙었다는 양효를 얘기하는 것이고, 양효. 자, 조금 더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어진 모양, 떨어진 모양,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할 때는 세 개가 다 붙었고, 요렇게 할 때는 세 개가 다 떨어졌다. 요기 하면은 건이고, 요기 하면 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번대로. 위에서 좀 다시 설명하면은, 1. 이때는 붙은 거는 떨어지고, 떨어진 거는 붙이고, 이렇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 2, 3, 4, 5, 6, 7, 8.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생기 이중천이, 사마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도, 칠하절명 팔중기혼.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자, 여기 보면은, 8개 중 상중하로 분리하여 보면은, 여기 뭐는 일상은 생기고 이중은 천이고 삼하는 절체고 사중은 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끝나죠. 그래서 일상이 제일 위에 게 변하는 것을 생기라여 일상은 생기라고 하고 두 번째 중궁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을 천이라여 이중천이 세 번째 변화는 아래 거 상중하 손가락 세 개니까 절체라여 삼하절체가 되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중간이 되죠. 사중유혼이라여 사중유혼이라고 부르고 오상화해 자 육중복도 칠하절명 팔중기혼하는데 팔중기혼하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위치로 자 이것을 잘 기억이 안 되면은 도표 갖고 볼 겁니다. 도표 갖고. 예. 예를 들으면은, 조금 올려보세요. 중궁의 홍국수가, 중궁의 집안의 홍국수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럼 팔계 붙이는 법은 중궁의 오일 경우 중궁에는 팔계가 없으므로 사궁으로 간주하여 선궁에서부터 시발의 장소가 된다. 중궁에는 주역이라는 게 없죠. 주역 팔계가. 딴 데는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후천 취역 팔계 본방입니다. 여기는 건궁, 곤궁, 곤삼절.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식은 자 건삼년, 곤삼절, 태상절, 감중년, 이허중, 손하절 이렇게 불러본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강의만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지금 한 시간이 있는 게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요거를, 요 도표를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건삼년, 곤삼절, 태상절, 자, 감중년, 이허중, 손하절, 진하련, 간상년, 예, 이거를 확실하게 본자리 본방을 알아야 돼요. 본방을. 그래서 이 생기복덕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태기를 할 때 생기복덕을 꼭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기복덕 천에 이른 길일이다. 근데 그 길일을 잡는 방식이 금년 나이에 따라서 행령궁이 어딘가를 보고 그거를 찾게 돼 있다. 그래서 나머지 8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요즘 말로 세월이 좀먹나 바위가 물러나나 모래가 싹이 트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경제 올라서 남의 운세를 봐주기까지 할 수 있는 운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